모티프에 보면은 겉에 이렇게 요걸 페이더라 그래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페이더라는데 옆에 8개나 달려있어. 똑같이 생긴 게. 이게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거야? 우리가 사운드라는 것은 원래 단일 음색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쳤을 때뭐 현이, 아, 해머가 현에 닿을 때 나는 잡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소스들을 하나씩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건 저희는 엘리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먼트를 다 내리고요. 제가 마지막 여덟 번째 잡음 엘리먼트만 올리면 이렇게 해머 뜬뜰때 나는 이런 사운드들이 다 합쳐져서 정연코 진짜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페달. 야마하의 FC3라는 페달이에요. 이 FC3 페달과 그리고 야마하의 몇 가지 상위 기종들은 이 하프댐퍼라는 그 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 밟았을 때, 다 밟았을 때, 그 중간 정도 밟았을 때. 그죠? S6B라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 더 부드러운 발라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리먼트들이 모여서 실제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골라서 쓰셔도 되고, 고른 다음에 리버브를 만져줘서 이런 식으로 맛이 살아납니다. 일렉트릭 피아노. 일렉트릭 피아노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